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패스트 API를 이용해서 저희가 웹페이지로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했는데, 요것을 꼭 이제 로컬 컴퓨터에서만 이렇게 여러분들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냐? 예,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서칭을 하다가 요것을 요즘에 이제 지하철이나 그런 데서 제가 콜앱을 이용해서 이제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을 체크를 좀 많이 해요. 프로그램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맞는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하게 되는 건데, 이 콜앱 쪽에서도 이 패스트 API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동일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여줬던 거하고 동일하게 관련된 모듈들을 우선 설치를 하게 되는 건데, 콜앱 같은 경우에는 세션이 끊기면은 진행이 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 것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콜앱과 관련된 것들은 앞에서 제가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콜앱 쪽에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때, 요걸 이제 기존에서 제가 테스트를 했던 것이고, 새로 이제 좀 작성을 하게 되면은 쇼단까지 같이 좀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쇼단과 이제 패스트 API, 그 다음에 파이엔그랩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프록시 개념의 그런 서버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오늘 중요한 것이죠. 콜앱 쪽에서.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비커니어 같은 거는 이제 패스트 API를 이제 웹 서비스로 동작하기 시키기 위한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항상 명령어. 요거는 이제 콜앱 같은 경우에는 주피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앞에다 이제 느낌표를 붙이고 설치를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코드는 앞에서 진행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패스트 API하고 쇼단하고 연결돼서 정보들을 보여준 것을 그대로 이렇게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면은 아 얘가 되는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다가 이제 URL이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뭐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웹페이지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더 확실하겠죠. 근데 콜앱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퍼블릭 IP가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요것을 이제 특별한 명령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콜앱에서 있는 이게 요것도 하나의 이제 가상 환경이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가상 환경인데 이 퍼블릭 IP로 확인을 해야만이 외부에서 접속을 하던 휴대폰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웹페이지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저희가 설치했던 파이 엔그랩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수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제 파이썬 그 기반의 그런 도구들 예 그런 그 프레임워크죠. 예, 프레임워크 같은 다 동일하게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 API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8000 포트가 이제 포트가 열립니다. 물론 이것도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프록시 개념으로 저희가 터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터널 개념으로 이제 포트 포워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터널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트를 이 내부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8000 포트를 외부에 있는 퍼블릭에 있는 거하고 그거를 이제 연결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서버를 이제 800으로, 이건 이제 그 패스트 API에서 800으로 동작시키는 그 명령어라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 터널을 외부 IP하고 연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퍼블릭 URL 주소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요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예, 파이썬 개념의 프레임워크는 다 동일하게 동작한다.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요 모듈만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요것을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퍼블릭 IP가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요게 이제 여기서 제공되는 이 콜앱 쪽에서 제공되는 이제 퍼블릭 IP인 것이고, 요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유비콘을 이용해서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 있죠? 요것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앞에서 로컬호스트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동작이 되고요. 뒤에 이제 앞그 서치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이 아까 어떤 거였죠? 쿼리였죠, 쿼리.
그래서 쿼리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FTP면 FTP, 뭐 SSL, SSL 이렇게 우리가 조회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조회를 뒤쪽에다 파라미터 값을 넣어주면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URL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접속이 외부에서 아무데나 접속이 되는 거예요. 퍼블릭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콜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션이 끊기면은 바로 이제 동작이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이 동작을 이게 그 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면 실행 중 뭐 이렇게 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부 이제 세션들이 금방 끊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거는 임시적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 것이고요. 물론 이제 어떤 팁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콜앱을 계속적으로 동작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서버처럼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뭐 지하철이나 핸드폰으로 콜앱과 같이 이런 테스트 웹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그런 용도로만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